안녕하세요. 오! 오! 갑자기! 하트가 막 올라가는데요? 왜 안 뜨지? 내 거에? 켜졌나? 오! 켜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죠? 뭐 인사를 해야 되나? 둘, 셋, 리뷰! 안녕하세요. 리하람인데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천사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람님, 안녕하세요. 해피 버스데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1년 보내겠습니다. 왕! 엄청 많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일 파티에 와주신 모든 왜 슬프지 뭐야? 왜 슬퍼요? 아 진짜 웃기네. 슬프지 않아요. 저 너무 행복하고 지금. 오늘 또 생일이신 분들도 계시네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뭐 밥은 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3시인데 애매한 시간이긴 한데. 아니, 이거 어떻게, 뭐야, 기계 친가 봐. 오!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댓글이 안 보여. 오케이. 네. 제가 이 케이크 구경해드릴게요. 사실 그이 위버스 라이브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직접 그린 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짠! 대박이죠?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진짜 제가 그린 대로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뽀삐뽀삐뽀뽀삐뽀 제가 상상한 그대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그쵸? 너무 이쁘죠? 제가 만든 거랑 차원이 다르죠? 작년에 저는 이런 케이크를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약간 녹아버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됐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카메라맨 치키예요, 네. 113. 제 생일이 이렇게 있고요. 약간 뭐 약간 좀 전화번호 같지 않나요? 제가 만든 것도 이뻤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썸네일에 그림이 약간 하람이가 그린 건가? 뭐지? 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짠! 저는 이 케이크를 그린 거랍니다, 여러분. 네, 113 전화 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지금 일어났어요. 언니 생축. 시크한데요? 심쿵. 아, 오, 오메데, 와, 오메데토, 라미짱. 감사해요. 온토니 아리가또 오데마스. 오늘, 샤인머스캣도 좋아해요. 제가 딱 고른 과일들입니다. 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과일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이랑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거를 조금 해볼게요.
이거 근데 어디다 놨지? 좀 아까워. 초가 이쁘니까 거의 아까워요. 방송 살 때가 원하지 않고. 네. 아니. 이게 원활하지 않나 봐요. 잘라볼까요? 아, 근데 어떻게 자르지? 어떻게 잘라? 이렇게? 아, 근데 이게 해피 라미스데이가 잘리잖아. 어떻게 자르지? 한 조각만 잘라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해피만? 어디 잘라보지? 고민. 고민. 여러분, 알려줘요. 고민. 이렇게? 아니면 그냥 한 조각만? 해피에 피 하나만 빼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약간 여기를 일단 중간에? 마음이 아프니까. 헐. 그대로. 아, 숟가락으로 파먹으라고요? 안 돼요. 한 조각만 완전 드리고 싶어요. 같이 먹어요. 이미 칼집이 나버렸다고, 어디? 해피. 오케이.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게 완전. 디테일이 제가 그린대로 다 넣어주셔가지고 감동. 생일 때 어떤 케이크 받고 싶은지 제가 직접 그린 거였는데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실 줄 몰랐어요. 와, 나잘 자른 거겠지? 와, 나 뭔가.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지금. 느낌이 안 좋은데? 이게 아닌데. 할수 있어. 약간 이런 거잖아, 원래. 이어붙이기. 짠! 케이크 단면. 약간 먹방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려놓으시던데. 뭔지 아세요? 이런 느낌? 자, 케이크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케이크가 많이 그쵸, 발전했죠. 포크도 핑크색이고 접시도 핑크색이다요. 먹어볼게요. 초코케이크예요. 일단은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크 제일 좋아하세요? 우와, 이거 그 초코볼도 있어요. 이렇게 엄청 큰 거. 맛있어. 다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생크림, 아, 생크림 과일 케이크. 가와이.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치즈케이크 말하면서 웃어요? 치즈케이크인데요? 좋아하는 건가? 요거트 케이크가 있어요? 요거트 케이크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있어요? 티라미수. 고구마 케이크 맛있겠다. 등칫등칫. 안 읽겠습니다. 라미야, 민트 초코 케이크 있으면 먹을 거야? 민트 초코 케이크 먹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요즘, 아 요즘 최초 공개 TMI, 민트 초코가 살짝 거리두기 중이에요. 제가 민트 초코가 요즘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예전에 진짜 많이 먹을 때는 민트 초코만 먹었었는데 요즘 조금 민트 초코 안 먹어요. 있어도 좋아하는데 막 땡기는 날이 요즘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치약을 먹으라뇨. 아니에요, 치약이랑 완전 다른 맛이긴 해요. 딸기 케이크, 저도 딸기 케이크 정말 좋아해요. 딸기 케이크 한번 먹어볼게요. 민초 딸기, 딸기. 올해 최고로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게? 근데 아직 올해가 13일밖에 안 지나가지고 앞으로 더 기쁜 소식이 많을 거예요. 스페인어, 피아모가 스페인어인가? 피아모? 바닐라 케이크? 와 진짜 맛있겠다. 바닐라 케이크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아이스크림도 약간 바닐라 빈 아이스크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타르트 좋아. 타르트 좋죠. 그 체키도 막 피칸파이 이런 피칸 타르트 되게 좋아해요. 호두.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직접 뭔가 빵집에서 막 타르트 같은 거 팔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기 돈 주고 사는 친구를 처음 봤어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치키 생각이 많이 나요. 빵집 어딜 가도 피칸 타르트를 먹으면 치키 생각밖에 안 나요. 안녕. 이제 들어오셨나봐요. 제 마음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뭐, 어떻게 꺼내서 보여주지? 아.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건가요? 뭐 먹을까요? 저 추천해주세요. 아직 저 밥 안 먹어가지고. 지금 첫 끼야, 첫 끼. 사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첫 끼일 수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떡볶이. 떡볶이 맛있겠다. 요즘 떡볶이도 먹고 싶고 닭발 진짜 먹고 싶어. 여러분 제 최애 음식 아세요? 맞춰보세요. 제 최애 음식.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맞춰보세요. 제가 어떤 음식을 제일 많이 말할까요? 자주. 곱창? 닭갈비? 사랑? 민초? 아 민초 요즘 안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로제찜닭, 떡볶이. 진짜 너무 궁금했잖아 제발요. 라면. 로제 떡볶이, 떡볶이, 돼지국밥, 갈비탕. 앞으로 뭐 약간 메뉴 고민될 때마다 이걸 봐야겠다. 마라탕 먹어. 하루나 볼살? 하루나 볼살 귀엽죠? 여러분 안 만져보셨죠?
얄밉겠다. 파스타, 고기. 근데 사실 저도 최애 음식 잘 모르겠어서 제가 팬분들한테 어떤 음식을 제일 자주 말하는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긴 한데. 아, 다들 자기 먹고 싶은 거 말하는 거 같다고요? 그러니까요. 할머니 뼈 해장국. 우와, 맛있겠네요. 그렇네. 지금 각자 본인이 먹고 싶은 메뉴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저 국수 좋아하는데 저 국수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양갈비도 없을 만한 게 저 양갈비를 안 먹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각자 말씀하신 거 꼭 드세요. 불닭! 불닭 진짜 안 사 먹어요. 방콕 가서 못 먹었어요.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팟타이. 그 똠양꿍. 땡무반. 그리고 볶음밥. 아니 저 그거 진짜 알고 싶은데. 체키가 사온 그 겉밥. 돼지고기 겉밥.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리고 바나나, 아 초코바나나 프라페가 와 진짜 맛있었어요. 그 엄청 얇은 프라페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겉에 엄청 쫀득쫀득하고 안에가 엄청 따뜻하고 엄청 달달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고랑이기. 저 매운 거 좋아해요. 매운 거 자주 먹, 그 매운 거 저랑 먹어주는 멤버는 천이거든요. 천이가 매운 걸 좀 저랑 비슷하게 잘 먹어가지고 2009년생 친구가 친구 하실래요? 그럴까요? 2009년도 저도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나? 네.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어요. 마라탕 3단계? 근데 2단계가 맛있는 것 같아요. 엽떡은 오리지널 먹어요. 딸기 생크림 수플레 안 먹어봤어요. 공구이 몇 살이에요? 공구가 말하죠. 말해요. 13년생이랑 친구할래? 13학번이시죠? 13년생 아니실 것 같은데. 너무 말을 잘하셔가지고 맞춤법이 하나도 안 틀리시네요. 12년생이에요? 12년생 아니시잖아요. 왜 다들 왜 그래요? 갑자기 어려지셨지? 그 연령대가 낮아졌거든요, 지금. 너무 좋죠. 지금 오늘에도 또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났지 않았겠습니까? 24년생이랑도 친구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태어난 아기와도 저는 친구할 수 있습니다. 아, 좋아하는 음식 얘기는 끝난 거예요? 왜 먹고 싶은 거 더 있으신가요? 계속 남겨주세요. 저 계속 읽을게요. 울겠다. 내 댓글 항상 읽어봐, 사랑해. 울지 마세요. 하람, 난 13살이야. 진짜요? 얘기보다 하람이 사랑이에요. 저도요. 아니, 닉네임이 거북목. 왜 이렇게 웃겨요?
아 너무 좋죠. 라비라비. 나이가 어떻든 라미를 좋아하는 마음 똑같아요. 아까 뭐 13년생이라고 하셨던 분 같은데. 그쵸? 그쵸? 13 한 분 맞았네 그러면. 사실 저는 12살이지만 이제 12살이 될 거예요. 하람 12살 귀엽네요. 다이스키 다이스키 빌리브 다 가짜나이 레전드야. 아 진짜 대박. 아 그렇게 갑자기 막 페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은 빌리브잖아요. 나 빌리브 21년생인디? 에이 공이한생이랑 친구 가능? 아, 치키랑은 이미 친구 먹었는데. 아 뭐였더라? 정말 조식 먹을 때 진짜 웃겼었는데 까먹었어. 아 아 치키가 야 하라마 이러더니 너 똠양꿍 먹을때 죽일거야 이래가지고 똠양꿍 안 먹을라 했는데 똠양꿍 같이 먹었는데 안 죽이더라고요. 맛있어? 이래. 그래서 치킨 갑자기 조식같이 먹는데 야 하라마! 야 뭐 하라마? 그래 하라마! 이러더니 내가 너 똠양꿍 먹을때 죽일거야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엄청 웃었어요 진짜. 태국에서 조식 먹을 때. 근데 옆에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똥냥국 먹을 때. 아, 저 안 죽였어요. 아, 죽기 해도 놀라. 그래서 저 또 츠키랑 이제 친구 했다. 츠키 진짜 못 말리죠? 근데 그 전에 조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츠키가 같이 방 있었거든요. 제가 룸메였어요. 호텔 룸메. 네. 원래 조식을 잘 안 먹는 친구인데 제가 조식을 항상 먹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으러 가자. 언니랑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애가 졸리는데 제가 끌고 가가지고 아침을 그냥 뭐 커피나 간단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방에 가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아직 밥을 다 안 먹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가야지 같은 방인데 이래서 제가 못 가게 했더니 야 하라마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웃겼어요. 누가 먼저 축하해줬어? 저희는 뭐 그런 거 없죠. 다 같이 있는데 다 같이 축하해주죠 항상. 어? 생일빵도 맞아요? 진짜 궁금. 아직 안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는데 애들이 저를 때릴까요? 아, 제 키티! 아, 안 떨어져요. 아까도 계속 이렇게 있었어.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드럼 치는 여자 멋있는데요. 때릴 것 같기도. 이따가 만나면. 키티 너무 불쌍해. 아니요 이거 제가 집 가져갈 거여가지고 떼지기 쉽게 그냥 대충 붙이는 거예요. 진짜요? 저 라이브 재밌어요. 이제 진짜 자주 할게요. 노래 뭐예요? 그냥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짤빵이라도 좋으니? 근데 짧게 라이브 하면은 못 꾸겠어요. 좀 아쉬워가지고.
풍선 하나만 가져가고 싶어요? 제가 한 5시쯤에 회사 앞에 하나 넣을게요. 가져가세요. 띄어쓰기 플러팅 해줄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와, 띄어쓰기 플러팅이 뭐예요?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또 뒤쳐졌나? 아 진짜 이거 안 돼. 아 발에 다 줄게. 발에 다 줄게 이거구나. 아니 이게 진짜 웃긴 게 제가 이거 하루나랑 많이 하면서 놀아가지고 이거 하면 하루나밖에 생각이 안 나서 못하겠어요. 하루나 시켜봐요. 하루나 진짜 잘해요. 발에 다 줄게. 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플러팅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플러팅이에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플러팅 됐어요? 사랑해보고 싶어. 사랑해보고 싶어. 똑같은 말 아니에요? 사랑해보고 싶어. 사랑해보고 싶어. 어? 뭐가 다른 거지? 우와! 커피! 츠키야, 이해되냐? 아, 가라구형! 아, 가라구형! 어떡해. 왕! 헐! 와! 아, 야, 이것 때문에. 아, 왕! 헐! 와! 뭐, 이것도 플러팅인 줄 알았네. 요즘은 근데 뭐만 해도 플러팅이에요? 아, 아가라고요는 아기처럼 해야 돼. 다음에 할게요. 다음. 네. 좀 거울 보고 연습하고 올게. 아, 거울이 아니라 하루나 보고 연습하고 올게요. 회 사줄게. 아, 근데 나는 해는 좀 별로. 아, 해는 아주 별론데. 이모. 이모 되셨어요? 하람 티야? 어, 왜 그래요? 진짜 아니에요. 우사기 스키? 네, 저 스키 좋아해요. 우사기 스키 됐어. 니혼데 마테 마테루요? 마테타요. 더 자주, 저 여기서 더 자주 웃으면은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저 좀 잘 웃어요. 저 웃음 능력이 되게 낮거든요. 하트라미 마이 멜로디의 헬로키티. 저 진짜 이게 요즘 약간 진짜 최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이 좋아하긴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제 텔레파시 퀴즈 푸셨나요? 제가 또 예쁘게 폴라로이드도 찍었거든요. 이거 저랑 텔레파시가 잘 맞으신 분들께는 그 폴라로이드 사진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따라란. 어? 풀었네. 나도 풀었네요. 제가 이거 대박 크죠? 수능보다 더 어려웠다고요? 뭐 제가 일단 안 봐가지고. 어이 에이 어떻게 산지? 오 그렇게 안 어려운데요? 어려웠어요?
루나는 대답 두 개 안 했어.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루나야? 시은이도 했다고 하던데. 저희 텔레파시 맞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냥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넣고. 자, 축하롭다. 해시태그가 이거였어? 자, 하람이의 생일을 축하로 빵! 하람이가 보낸 텔레파시 신호를 받아주세요. 총 21문항. 하루나는 19문항. 해피 하람데이. 오케이. 붕어빵 머리 대 붕어빵 꼬리. 저 사실 이거 진짜 질문 나올 때마다 항상 고민인 게 저 진짜 생각 없이 먹거든요. 아, 머리부터 먹어야겠다, 꼬리부터 먹어야겠다, 뭐 몸통부터 먹어야겠다 이런 거 진짜 신경 안 쓰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보통 집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보통 머리지 않아요, 그럼? 꼬리? 지느러미? 아, 몸 중앙은 없어요? 저 그냥 집히는 대로 먹는데 그냥 머리로 할게요, 머리. 머리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생각하고 먹는 건 아니다. 마라탕 대 마라샹궈. 이거는 저는 많이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샹궈를 더 좋아해요. 마라 맛이 더 세요, 샹궈가. 그래서 샹궈를 더 좋아하고. 샹궈. 으흠. 핑크 공주 대 람파카. 람파카. 핑크 공주. 사실 람파카이기 전에 저는 핑크 공주긴 하잖아요. 그래서 핑크 공유 하겠습니다. 핑크색 물건이 전 진짜 많아요. 진짜 보면은 조금 기겁하실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핑크 공유로 하고 인터넷 쇼핑 대 오프라인 쇼핑. 아, 저 사실 오프라인 쇼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30분 이상은 못해가지고 힘들어요. 오프라인 쇼핑이 좀 힘들고 인터넷 쇼핑 이 요즘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체력이 좀 안 돼가지고. 어? 다들 뭔가 못 맞추고 있는 느낌인데? 체력 부족으로 인한 인터넷 쇼핑 가겠습니다. 어? 여러분! 분발하세요. 잉, 안 돼? 아, 지금까진 괜찮아. 한 분밖에 없는데요? 자, 불멍, 물멍. 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둘 다. 상상을 해볼게요. 불멍. 불이야. 불이야. 왜 불을 보면서 멍 때리지? 불이야. 물이야. 어? 아, 불이야. 어, 불이야. 물이야. 불물이야. 네? 불이야? 불이야. 파이야. 파이야, 누구야? 불멍이 좀 유명하지 않아요? 불멍 약간 유행 따라가겠습니다. 불멍 얼주 같다. 이거는 뇌물 온 거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얼주 봐. 아, 따뜻한 커피. 네, 넘어갈게요. 롱패딩, 숏패딩. 저 진짜 예전에는 무조건 롱패딩 입었어야 됐는데 요즘 숏패딩이 편해요. 왜냐면 롱패딩이 따뜻하긴 하지만 너무 뭐라 해야지? 너무 뭐라 해야지? 정전기도 많이 일어나고 부피도 크니까 이거 좀 안고 막 일어나고 이럴 때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오! 숏이죠? 그래서 숏패딩 하겠습니다. 세수하고 양치, 양치하고 세수. 우와, 나 이거 어제 현이랑 하루나랑 밥 먹다가 얘기했는데. 아, 세수하고 양치. 세수하고 양치. 양치를 하고 세수. 와, 이거 저는 무조건 있어요. 세수하고 양치. 맨 마지막이에요, 양치는. 양치 먼저 해야지. 거북목시. 세수하고 양치 아프다.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날마다 달라요? 그럴 수 있겠다. 시은 누나 다 틀렸어?
그치, 뭐 화장실을 같이 가진 않으니까 뭐 못 봤겠지 뭐. 그치, 양치도 마지막이에요. 김상랑, 김중랑, 김하랑. 약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 이름이 조금 약간 하 같다. 뭐 상람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이름인데 상중하로 돼 있으니까 상이 뭔가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내 이름은 김하람인데. 아, 이건 내 이름의 뜻과 또 다른 거니까. 상중하는 뭐로 하지? 약간 하람 뭔가 좀 지는 느낌인데? 뭔가 좀 약간 못하는 것 같아. 상남하라니요? 상여자 김하람 하자. 상, 아, 그래서, 오. 그러면은, 김상여자 하람? 이렇게 해서 김상남? 아, 그래도 하람이 내 이름인데? 이거 잠시만. 김하라는 내 이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김하라는 누구예요? 상남아. 중남이는 없어요, 중남이? 중남이 상남해요. 상남해요. 상남해. 상남스 birthday. 오늘부터 김상남. 왜 상남이 많지? 김아람, 김아람 할 건데요? 김아람. 뭐 동그라미 붙여있지? 김아람.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음원 차트 탑텍. 아, 저는 사실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제 것도 아니고, 음원 차트도 아닌, 모르는 사람의 플레이리스트 좋아하긴 하지만, 뭐, 그것도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랑 좀 더 가깝겠죠? 음원 차트 탑백 잘, 한 번씩 들을 때 있는데, 막 계속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청소할 때마다 듣는 건 플레이리스트인 것 같아요. 셀카, 남직사, 셀카. 남직사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남직사는 조금, 가끔 찍어요. 요즘에 어떤 느낌 풀리더라? 한 여름밤으로 시작하거나, 사장님, 이 카페, 이렇게 시작하거나. 부담을 즐겨보는 건 어때, 야미? 즐길게요. 인센스 스틱, 향초. 저 요즘 그 워머를, 캔들 워머 선물 받았거든요. 그거 향초죠. 저는 요즘 캔들 쓰고 있어서 향초로 가겠습니다. 인센스 스틱 써본 적 없어요. 좋아요. 좋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요즘 근데 향초 있잖아요. 냄새가 잘 안 나요. 코가 막혔나? 약간 틀어놔도 이게 라벤더 향인지 뭔지 잘 모르겠긴 해요. 그냥 워머여가지고 그냥 약간 뭐라지? 무드등 같이 쓰고 있어요. 금발머리 대 검은머리. 아, 이게 사실 금발하면 또 흑발하고 싶고 흑발하면 또 금발머리 하고 싶잖아. 근데 지금 제 루나랑 쌍둥이 머리거든요. 금발머리로 가겠습니다. 알랑 100개 대 알랑 1개. 아, 수디 100개까지는 안 맞춰줬지만 100개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100개로 가겠습니다. 알랑 1개. 알랑 1개면은 못 일어날 거든. 호보로빵? 람보로빵. 아니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지? 이 호보로빵과 람보로빵은 무슨 왜 나온 거지? 갑자기 알람 얘기하다 빵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갑자기 이게. 호보로빵 좋아하긴 하는데 람보로빵 락. 아니 어떻게 해야 돼? 람보르기니 람보로빵 빵빵. 아 그럼 빵빵빵 난리 났어요 지금. 축하로 빵부터 시작해가지고 람브로 빵 가자. 인간적으로 람브로 빵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람브로 빵이지. 아, 바수결 가자고요? 고민인데. 사실 여기 맘모스 빵 있었으면 맘모스 빵 골랐을 것 같은데 람브로 빵 고를까요? 서브로 빵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람스르. 람수르는 왜 나온 거지? 람수르빵? 아니 얘 이름 언급하지 마요. 아니 어떡해. 연락 안 왔어요. 할 수 없겠지. 아니 이름 다 하네. 어떡하니. 람부르빵 오케이.
이 친구의 희생을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전화 영상통화. 와, 요즘 치키한테 영상통화 진짜 많이 오는데요. 심심한가 봐. 전화 대 영상통화. 사실 저 둘 다 안 하거든요. 저는 누구와도 연락을 잘 안 해요, 사실.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영상통화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요금제 이렇게 청구서 날라오면은 제가 전화를 한 달에 10분 이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진짜 2분 할 때도 있어요. 진짜 안 하는 달에는. 그래서 그냥 요금제에서 전화를 뺄까 생각 중이에요, 그냥. 어쨌든 근데 치키한테 전화가 요즘 많이 와가지고. 영상통화? 아, 영상통화 별론데. 아, 근데 멤버랑 하는 건 좋아요. 편하니까. 아, 나 진짜 다 안 하는데. 나 전화도 안 하고 영상통화 안 하는데. 택배 아저씨랑 밖에 전화 안 하는데. 아, 뭐하지? 치키를 위해서 영상통화 가겠습니다. 와, 이거 틀렸을 것 같아. 시윤님 메시지? 아, 메시지? 나 메시지는 더 안 해요. 그, 약간, 아, 약간 광고 수신밖에 안 와요, 메시지. 치즈 없는 피자, 탄산 없는 콜라. 이거 뭐 더 괜찮은 걸 골라야 되는 거죠. 내가, 아, 이거는 더 괜찮다. 치즈 없는 피자 같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한 입 먹었을 때 치즈를 한 번에 다 먹었어. 근데 그 나머지도 맛있잖아요, 솔직히. 아닌가? 둘 다 애쓰셨다고? 그치, 시윤이는 전화도 좋아하고 영상통화도 좋아하고 문자도 좋아해서 그래. 그치, 치즈 없는 피자는 애초에 그냥 빵은 맛있잖아요. 근데 탄산 없는 콜라는 그냥 맛없잖아요. 뭐도 맛없잖아요. 치즈 없는 피자. 봄, 가을. 저는 아, 무조건 아니지만 솔직히 봄. 근데 저는 진짜 둘 다 좋아하긴 하지만 봄의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생동감 있는 느낌. 바닷길 산책, 오솔길 산책. 산책. 오솔길? 오솔길? 약간 좀 한창 처음 봤을 때 하는 그런 느낌인가? 오솔길? 약간 수학여행 가고 뭐 이럴 때 산책하는 그런 길인가? 바닷길이 좋지 않나요? 크로찌? 크로찌? 크로찌를 말하시는 건가? 아니 공포영화에 나오는 오솔길이라면은 바닷길 고르고 싶지 않아요? 아, 이거는 약간 그건가? 이 자기가 선택한 답을 나오기 위한 약간 유도 같은 건가? 공포영화에 나오는 오솔길 바닷길로 하겠습니다. 빌리브 사랑해 빌리브 귀여워. 이거 어려웠겠다. 이거 어려웠겠다. 나도 어려워 이거. 안돼 안돼 오솔길. 어, 오솔길 하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어떡해요. 공포영화에 나오는 바닷길은. 여러분 이러면은 끝이 없어요. 사랑해 해줘. 저희 사랑하죠. 어, 이렇게 말하면은 귀여워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블리브 귀여워 해줘. 공포영화에 나오는 바닷길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저희 사랑하죠라고 물어보면 사랑해를 골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댓글이 약간 조금 약간 좀 심리적으로 살짝 이 아 거북목신 뭐야 왜 이렇게 웃겨? 나이스키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주면 아 둘 다? 둘 다도 돼요? 내 마음인가? 아 이게 근데 둘 다 하면은 어? 둘 다 하면은 살짝 그 이렇게 정답자를 가려내기에 혼동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를 정해보도록 할게요. 빌리브 귀엽지? 귀엽죠. 아 루나는 둘 다 했던데 그니까 걔 틀린 거지. 하나만 하라 했는데 왜 둘 다 하니? 어? 사랑해주면 귀여워해줄 거야. 그치? 아 그렇네. 아 근데 귀여우면 귀여워 보이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귀여운 거잖아. 그냥 뭘 선택해도 되는 거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빌랑이를 생각해서 빌리브 사랑해 부르겠습니다. 오우 이것도 어려웠으려나? 빌리브에게 주고 싶은 하트 모양은. 아 이 만약에 1, 2, 3, 4면은
저는 보통 1을 많이 쓰고 2번 없잖아요 이런 하트는 그쵸? 그리고 3번도 자주 써요 4번은 좀 잘 안 쓰는 것 같고 이 와이파이 하트는 근데 저의 뭔가 캐릭터는 2번인데 자주 쓰는 거, 좋아하는 거, 내 캐릭터 한번 민심을 들어볼까? 2번 캐릭터 주관을 지켜줘 2번 하셨나봐요 생일 축하해요 어, 고마워요 리본이지 3번 갑시다 3번? 3번 갑시다 리본 라미 3번은 큐피트인데요? 큐피트 했어요? 리본 했어요 아 근데 뭐 또 저는 여기에도 리본이 있고 또 어딘가에도 리본이 있고 여기에도 리본이 따끈 있고 그러니까 2번으로 가겠습니다 리본 라미 와 다 했다 큐피트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않나? 아니에요 살아있는 데는 아프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와 와, 리본한테 있어 와 이분 어떻게 하는 거지? 와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이거 떼점이 있어요? 와 진짜 다 맞춘 사람 있을까요? 저 다 끝났거든요 자 하나씩 그런 거 말해드릴게요 붕어빵, 머리, 마라샹궈, 핑크공주, 인터넷 쇼핑, 불머, 얼주가, 쇼패딩, 세수하고 양치, 김아람,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셀카, 향초, 금발머리, 알람 100개, 람보로빵, 영선통화, 치즈 없는 피자, 스프링, 바닷길 산책, 빌리브 사랑해, 2번 리본하트 여러분 다 맞추신 분 계세요? 와 리본하트 갑자기 막 뭐야 기니 고르지마라님 진짜요? 언제나 빌려님 감사합니다 에지오님 감사해요 어제키님 감사하고요 역시 빌리 감사해요 여섯 개 틀렸어요? 진짜요? 어머 시윤이다 헐 나 리본하트 맞췄어 너 그것만 맞췄니? 김시윤 야, 너 그것만 맞췄어? 너 어디니? 난리 났어. 시윤? 시윤아. 크크크크크크크크? 너 몇 개 틀렸어? 야, 나 김시윤 너 몇 개 틀렸어? 고마워. 너 어디니? 아, 진짜 웃겨. 지금 들어와서 답을 모르겠다니 하람이 마음 어렵다고요? 에이 제 마음이 얼마나 쉬운데요 저 얼마나 고지 곧대로 내 마음 그대로 사랑한다 좀 이따 봐 많이 들었구만? 그래 이따가 봐 어머 하루나 하루나 씨 많이 우시네요? 폭풍 우열을 하시네요? 루나씨 루나씨 두 개를 안 푸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왜 안 푸신 거예요? 궁금해요 저 지금 까먹 내 생각엔 루나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아유 막내즈 너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뭐야? 폭풍 오열이네 진짜 레전드 아 너무 웃기네 이거 뭐 루나랑 시윤이도 하겠죠? 저도 텔레파시 한번 생일 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웃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약간 오열하는 것도 있고 약간 웃으면서 우는 것도 있고 이모티콘이 되게 많은데 아 진짜 웃겨 아 좋다 얘들아 이거 같이 먹자 많이 남았다 너네가 좋아할 것 같아 아 너무 웃겨요 진짜 아 누나 4개 틀리고 시윤이 7개 틀렸어 혹시 그 4개가 안 푼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루나는 6개 틀린 거겠죠? 시윤이
비등비등하네요. 먹자에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일곱 개 틀렸냐고 너네. 먹자가 아니라 지금. 아 진짜 웃겨. 고맙다 얘들아. 에. 너무 고맙고 사실 뭐 일곱 개 틀리든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앞으로 함께 있을 시간이 더 많은데 알아가면 되죠. 그리고 언제든 이 취향이라는 거는 바뀌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거를 좋아하다가 마라탕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쵸 그쵸. 틀린 거 뭐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뭐 맨날 같이 사는데 이게 틀릴 수가 있나? 누나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취향을 바꿀게요. 그냥 그 공포영화에 나온 옷을 입기 산책이 더 좋고요. 빌리브 귀여워가 더 좋고요. 이모티콘. 그 이모티콘 웃기긴 하네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람 하루나 시현. 시현은 누구지? 시현이 이런 걸 상처받아요. 그래도 해외 빌리브인 것 같으니까 우리 시윤 씨 봐주세요. 치키야 콧바람 들어간다. 아 진짜 웃겨. 아 우리 시윤 씨가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점점. 아 이따가 시윤이랑 같이 연습 있는데 연습 가야겠다. 아, 오늘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짝, love you. 약간 싸이월드 게임 성을 가지고 있네. 반짝, love you. 저런 거 어디서 자꾸 하니? 이 누나야. 이모티콘 빌런 좀 잡아주세요. 혹시 그거 하루난가요? 아 진짜 웃겨. 아 멤버들이 너무 웃기고 빌리브도 웃기고 진짜 덕분에 너무 행복한 생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위버스 라이브 돌려보면서 댓글도 다시 읽을게요. 너무 웃기네요 여러분. 놓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혼또니 아 혼또노 쿄우 다이미 다이미 다이 혼또 진짜 쿄 오늘 다이 많이 보고 싶 미타이 보고 싶다. 오 저도요. 아닐 수도 있어. 페피스 어 뭐야 이것도 귀엽다. 그래 이따가 우리 루나짱 곧 보겠다 곧. 루나 강아지. 루나는 강아지죠. 루나는 강아지인가? 하람아 행복해야? 행복해야? 나에게 보여줘. 이걸요? 아 루나를? 루나 인티 장이. 루나는 요정 아닌가요? 요정이죠? 일본어 공부는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근데 이 정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생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캡처 타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외국어였어요. 제 일본어가. 오케이. 캡처 타임 해야 되는데. 자, 포즈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렛츠 고. 큰 고양이 귀 포즈 하고 스스쿠 쇼 할 수 없었어? 에? 큰 고양이 귀 포즈는 뭐예요? 뭐 약간 이런 건가? 이거 맞아?
보라트 해주렴. 해주람. 보라트? 큰 고양이 기포즈가 뭐지? 하람이 아궁빵. 람보로빵 포즈는 뭐야? 람보로빵 포즈가 뭐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 할 때 약간 람보로빵 이랬던 것 같아. 잘 기억 안 나. 체리하트, 체리하트는 뭐지? 이렇게? 하트를 같이 만들고 싶으니까 반만 하트 해. 하고 또 빌리엣. 아니 안 돼. 얘 이름, 얘 이름 말하면서 이름 포즈 이러고 있어. 갸르피. 눈 한쪽, 뭐라고 뭐라고? 눈 한쪽 눈 감고 눈코는 뭐야? 한쪽 눈 감고 눈코? 볼코 아니야? 잘못 썼나? 힘들면 쉬어가도 돼 님. 한쪽 눈 감고 눈코는 뭐예요? 세라문, 세라문 포즈는 뭐지? 약간 막 이런 건가? 시윤이 하트코. 뭐네요? 천기 내려 100개 올려서 좀. 고양이 하트.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아 이거다. 양양이. 현장이 생각나네. 팥빙수 포즈? 포즈? 팥빙수 포즈? 팥빙수. 팥빙수. 제 안무 있어요. 좋아. 너무 좋아야. 일본 애니메이션 포즈. 체리피스 되게 좋아한다. 이거 뿌듯한데? 윤종신 PD님 포즈 가자. 아 웃겨. 소토마테 포즈인가? 소토마테가 뭐예요? 이거 저 이거 그냥 사기구수 그건데? 만설자 기마랑 포즈? I love you. 여러분 하람피스도 하나 만들어요. 하람피스? 뭐가 있을까요? 하람피스? 그거는 아는데 하루나가 그 예전에 수염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저한테 했던 게 있어요.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날 때마다 수염피스라고. 뭐 이거였나? 갑자기 저한테 이러더니 수염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웃겨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같이 침대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더니 수염. 아니 수염 맞죠? 수염 이래가지고 어 수염은 맞는데 너무 무섭다 얘. 그래서 수염을 그렇게 외웠습니다 우리 루나가. 아니 귀여웠어요. 아니냐고? 아니에요. 수염피스 멋있죠? 여러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찍을 때 연말, 아 연말이 아니라 이 연초니까 이제 또 모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같이 뭐 오늘 뭐 같이 모였는데 사진 진짜 뭐 할래? 수염피스 하자. 그리고 수염이라고 말하셔야 돼요. 알겠죠? 너무 웃긴데? 요즘 그 치키가 자주 보는 주술회전 봤어요 최근에. 주먹빵 포즈? 주먹빵 포즈? 이게 가지고 싶어요? 이 캡처가? 오케이 좋았어. 수염. 아니 뭔 또 주먹빵이요. 잼미 포즈 모르겠는데. 자 이제 저는 이제 몇 시간 했죠? 어, 한 시간 했나? 벌써 한 시간을 해봤네요. 리본 포즈는 이거, 이걸로 할까요? 이거는 수염. 이건 리본.
너무 고맙고 여러분 진짜 생일 때 함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케이크도 맛있었고 샤인머스켓도 맛있었고 딸기도 맛있었고 아메리카노도 너무 맛있었고요. 진짜 여러분이랑 함께해서 더 맛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제 생일도 벌써 세 번째 같이 맞이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진짜 내년 생일도 그 다음 생일도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언젠가는 케이크 같이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너무 고맙고 다음 우리 또 만나요.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이브도 자주자주 켤게요. 너무 좋아해 주니까. 안녕!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